그런데도 지금 이승만 박정희는 부정선거와 독재로 낙인이 찍혀 있고 이 공과 평가 프로그램을 가끔 기획을 한다고 하면 이승만 박정희 미화한다고 난리치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승만이라는 인물과 박정희라는 인물은 온 세계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저런 정치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나라의 운명이 벌써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흠모하는 그런 그 글로벌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무더운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역사, 정당한 역사를 우리가 가져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KBS 33년 다녔지만 KBS에서는 항상 이승만 이름이 나오면 약간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이승만 다큐를 만든다든지 기획한다든지 방영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진통을 늘 겪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진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KBS는 다 아시다시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국민들이 수신료를 냅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그 관념 KBS인들은 누구나 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좌우 대립이 극단적인 이런 한국상의 상황에서는 공정 균형이 참 쉽지 않죠. 군사 정권 때는 이 균형을 참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계적 균형이라는 걸 어느 날 이 방송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서 저널리스트들이 KBS를 구성하는 PD 기자들 여러 구성원들이 기계적 균형이라는 개념을 찾아내면서 점차적으로 군사정권 시대에 암울한 보도 내용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을 서서히 균형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KBS 보도가 공정성을 모양을 잡아가면서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시청률이 상대사에 많이 뒤져있던 것이 상대사를 제꼈고 그 다음부터 KBS는 전성기를 구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KBS는 공신력을 얻어갔고 그렇게 10년, 20년 갔는데 언제부턴가는 이 노조와 정치 권력이 어떤 유대관계가 생기고 동지적 관계가 생겨나면서 이념 노조가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파성이 다시 뚜렷해지게 됐죠. 자기들 생각, 세계관, 역사관만 옳다는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자기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면 다 수군이, 보수니, 꼴통이니, 뉴라이트니 이렇게 낙인을 찍는 이런 세력이 나타난 거죠. 이러한 세력이 정권을 잡고 이러한 세력이 KBS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 편성과 기획 자체가 극심하게 편향적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참여 정부 때를 보십시다. 당시에 인물 현대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분들을 한 분 조명하는 그런 의도로 기획이 된 프로인데 이 정규 프로그램이었어요. 2003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정규 프로그램 79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다룬 인물들은 이름을 몇 명 이렇게 언급해 드릴게요. 이한열 열사 당시 연세대학에서 민주화 투쟁하다가 숨진 이한열 열사, 전태일 노동자, 조영래 변호사, 임수경 통일의 꽃이라고 했던 임수경, 재정구, 김지앗, 김훈재, 김민기, 박종철 등 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뭐 기획하고 제작하고 방송하는 거 그 당시 상황 너무나 당연합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게 우파의 그 긍정적인 기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파의 기획들을 거의 없었고 가끔 다루면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면만을 다루죠. 차지철 당시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굉장히 권력을 나쁜 방향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기획이 됐고 고문 기술자 이근안 안두희 이런 사람들만 일부 기획이 있었습니다. 벌써 기획과 방송이 형편없이 편향적인 거죠. 이승만 박정희는 물론 기획이 없었습니다. 79편이 대부분 이런 기획 의도부터 그들의 편향적인 역사관에 입각해서 방송이 나간 거죠.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좌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각하게 느껴졌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편향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공정성을 잃게 되고 이 공정성 잃으면 시청자들이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결국
시청률 떨어지고 경쟁력 추락하고 물론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한쪽에 치우친 편향 방송이 국민들의 공감,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심지어 지난 정부 때 보면은 이 동성애 문제만 보더라도 차별금지법 방송하면서 이게 아직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이런 상황도 무시하고 이 동성애 방송이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무조건 옹호해야 된다 이렇게 앵커들이 클로징 멘트에서 방송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송이죠. 한쪽으로 변론을 내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이런 멘트를 해야 되는데 공정성을 다 버려버린 이런 멘트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승만 다큐 얘기를 해봅시다. 이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이 구한 말 강대국이 놀이감, 놀이의감 정도의 신세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제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세우고 좌익과 우익의 그 대립을 거쳐서 한국전쟁을 극복하고 결국은 공산주의 이겨내고 자유 대한민국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후 국내 정치 혼란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분단 체제에서도 이 산업화를 거쳐서 오늘날 10대 선진국으로 번영한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박정희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승만 박정희는 부정선거와 독재로 낙인이 찍혀 있고 이 공과 평가 프로그램을 가끔 기획을 한다고 하면 이승만 박정희 미화한다고 난리치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승만이라는 인물과 박정희라는 인물은 온 세계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저런 정치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나라의 운명이 벌써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흠모하는 그런 그 글로벌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정당해야 됩니다. 남들이 평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기록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두 분을 마치 악인처럼 낙인 찍어서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함은 정상적인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다 누리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건강한 의식입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북한식 역사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방송하는 후배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자학하는 이런 역사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일보다는 운동권 타성과 관성에 젖어서 쇠뇌라고 할 만큼 편향적인 역사인식으로 정치권과 연대해서 권력 창출하고 그래서 자기들 세상 오면 자리 나눠갖고 편향적인 방송하는 이런 행태 정말 부끄러워해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방송하고 공정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일로 승부를 하십시오. 맞습니다. 이렇게 편향된 역사관과 의식으로 국민 분열 갈등 조장하는 정파적 프로그램 계속 만들면은 KBS가 다시 시청력 어부운동하고 돌팔매 맞는 날도 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